긴장도 되고 좀 기대도 되고 되게 묘하네요. 좀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문제가 나오면 마지막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현군. 이 주제를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사가 취미일 정도로 평소에 역사 그리고 지리 같은 과목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 취미가 답사예요? 네. 여기저기 가보는 걸 좋아하는군요. 네. 답사한 곳 중에 어디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아기야 소피아라는 곳을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풀기 전에 지금까지 최고 성적을 알려줄까요, 말까요? 아니요. 모르는 게 낫겠어요? 네. 왜요? 알면 안 돼요? 아,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긴장돼요? 네. 예, 그래요. 그럼 모르는 채로 풀자고요. 남은 세트는 D입니다. 예. 자, 문제 드립니다. 서양 문명을 대표하는 도시다. 콜로세움, 판테온, 카타콤 등 역사적 현장이 남아있어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이 도시는 로마. 인도 아그라시에 있는 이슬람의 대표 건축물이다.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샤자한이 사랑하는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건축물은 타지마할. 이 도시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미국 최대의 도시로 세계 제1의 항만 도시이며 동시에 경제 문화의 세계적 중심지이다. 타임스퀘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으로 유명한 이 도시는 뉴욕. 가축을 넓은 초지에 놓아 기르는 것을 말한다. 신대륙에 해당하는 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평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음절의 이 목축 형태는 방목. 북쪽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중국의 고대 진시 황제 때 세워진 거대한 성곽이다. 전 세계에 건설된 수많은 인공 구조물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장성은 말리 장성. 19세기에는 사냥을 하러 아프리카로 여행하는 것을 일컬었으며 오늘날에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야생동물을 구경하는 여행을 뜻한다. 스와힐리어로 여행을 뜻하는 이 용어는 환영이 되게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 받았어요. 3학년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야생동물을 구경하는 여행을 뜻한다. 스와힐리어로 여행을 뜻하는 이 용어는 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계 미국 이주민과 그 후손을 말한다. 라티노라고 불리며 오늘날 미국에 거주하는 라틴 아메리카 출신자들을 가리키는 이 용어는 히스패닉. 유목 생활이나 전쟁터에서 쉽고 간단하게 육류를 요리해 먹던 것에서 시작된 음식이다. 그리스,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라비아 반도까지 전파되어 터키를 대표하는 이 음식은 케밥. 이 도시는 브라질 남동부 해안에 위치하며 세계 3대 미항의 하나로 불린다. 1960년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브라질의 수도였으며 카니발과 함께 거대한 그리스도상으로도 유명한 이 도시의 이름은 리우 데 자네이로. 이곳은 모로코 왕국의 대서양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다. 스페인어로 하얀 집이란 뜻이며 이 도시를 배경으로 한 동명의 영화가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이 도시는 카사블랑카.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요. 예. 몇 개 맞은 줄 알고 그냥 들어가요? 아, 예? 아, 맞다. 긴장돼서 그렇죠? 네. 예, 그래요. 하나 답변을 못했죠? 네. 그거 빼고 다 맞았습니다. 아홉 개 맞췄어요. 잘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문제를 놓친 게 조금 뜻밖입니다. 굉장히 친숙한 용어일 텐데, 스와힐리어로 여행을 뜻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야생동물을 구경하는 여행. 그 놀이동산 가서 버스 타고 그 사자, 호랑이 보는 거 뭐라 그래요? 사파리. 그거예요. 아, 예. 글쎄요. 이게 친숙한 표현일 텐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이 안 났네요. 아쉽죠? 예. 예.
오늘 방송 이후에 사파리를 싫어하는 남학생, 키위를 싫어하는 남학생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결과 궁금할 겁니다. 자, 1라운드를 풀어본 결과 남학생 3명, 박형준 군, 배승빈 군, 이병현 군 모두 9개를 맞췄고요. 오늘의 홍일점 홍민정 양이 10개 모두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민정 양이 파이널 라운드로 직행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1등 된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싱숭생숭. 일단 지금 제가 외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긴장 안 하고 다시 그 기억 속에서 불러내서 열심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8개 삼지선다 문제를 풉니다. 혼자 맞히면 30점, 둘이 맞히면 20점, 셋이 모두 맞히면 각각 10점씩을 가져가고 1위만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갑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1. 중국 2. 인도 3. 브라질 급부상하는 신흥대국인 보이틱스에 속하는 나라가 아닌 것은? 1번, 3번,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두 친구가 20점씩을 가져갔습니다. VTX는 부상하는 신흥대국, 중국과 인도, 베트남, 태국을 합친 말입니다. 예. 브라질은 흔히 브릭스라고 할 때 거기 들어가죠. 예.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 2. 인도네시아 3. 이집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의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는? 똑같습니다. 2번. 정답은 2번. 다 맞았습니다. 무슬림 숫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약 1억 8천만 명의 인도네시아고요. 이집트가 약 5,900만 명, 사우디아라비아가 약 2,600만 명입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하르마탄 2. 브릭필더 3. 시로코 아프리카 사막 지역에서 지중해 지역으로 부는 건조 열풍으로 맞는 것은? 3번으로 똑같습니다. 정답은 3번 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시로코는 주로 봄에서 여름철 아프리카의 사막 지역에서 지중해 지역으로 부는 건조 열풍입니다. 이 바람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서 올리브나 포도 같은 농작물 생장에 큰 해를 끼칩니다. 자, 지금 뭐 20점 차이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할지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영국 2. 덴마크 3. 슬로베니아 자국의 화폐가 아닌 유로화를 단일 화폐로 사용하는 나라는? 2번, 2번, 3번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모르겠는 거, 그러니까 제일 낯선 거. 이제 많이 들어본 거는 아무래도 익숙한 게 일단 답일 것 같아서. 일단 그 순간에 제 직감을 믿고 한번 답이라고 생각되면 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예. 병영 군이 혼자 맞히면서 점수를 170으로 올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아, 그러나 전혀 좋아하지 않는 모습. 예? 그러면 슬로베니아는 유로화를 단일 화폐로 쓰고 영국은? 파운드. 그렇습니다. 덴마크는? 덴마크 크로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펀자브 2. 아삼 3. 수마트라 세계 최대 다우지로 맞는 것은? 2번으로 똑같습니다. 정답은 2번 다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 아삼 지방은 연 강수량이 11,400mm입니다. 자, 현재 이병영 군 180점으로 아주 쭉쭉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 해설 활동한다 그랬잖아요. 네. 예. 어딜 해설해요? 조선 왕릉이나 예. 경복궁 또 전쟁기념관 같은 곳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 왕릉 중에 어디?
왕릉 중에 태릉이라는 곳에 왕릉 전시관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럼 여기가 태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방청객들이 전부 관람객들이에요. 자, 어떻게 설명할래요? 조선 왕릉은 현재에도 중요한 가치관이 되고 있는 효를 실제로 재현했다는 점과 또 그리고 인공미를 최대한 절제한 상태로 자연의 미를 극대화시켰다는 점에서 세계인이 다 함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잘했어요. 예.